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비즈피플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거제시 아주동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거제시와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어린 새싹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태안지역 초중고교생 학습 멘토링 사업 등에 70억 원을 출연합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는 농어촌과 기업이 상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빈대인 BNK 부산은행장이 중국 칭다오 농상은행 대표단과 만나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산은행과 칭다오 농상은행은 총 한도 약 8,500만 달러 크레딧 라인을 설정해 국제 업무 등 공동 성장을 위해 실무진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은행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향후 중국에서의 영업력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